오늘 해볼 거는 이제 결혼이 확정되고 나서 웨딩 촬영과 결혼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이 확정되고 이제 좀 진짜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알아본 다음에 결혼 정보 회사를 찾아갔잖아. 결혼 정보 업체는 결혼하기 전에 찾는 곳 아닌가요? 결혼의 듀오 이런 건가? 그때부터 이제 와 진짜 결혼하는구나라고 살로 와닿았었던 것 같아. 실감이 났지 그때. 맞아. 원래 그 전까지는 살짝 붕뜬 기분이었거든 사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결혼할 건지 이 플랜이랑 가격 금액을 같은 보고. 거 실제로 와닿으니까 와 진짜 결혼하는구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이 결혼하고 애기 낳는다지. 그때가 몇 살이야? 21살, 20살인데 상상도 못했던 진짜 엄청난 게 펼쳐진 거거든 나한테 있어서. 난 일단 막상 가긴 갔는데 진짜 이게 실행이 될까? 그 의심이 들었어. 진짜 결혼이라는 걸할수 있나? 우리가 임신을 한 상태로 찾아간 거잖아.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아기 낳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커가지고 그냥 바로 찾아갔던 것 같아. 여유가 없어도 그냥 몰아붙였죠. 강행하게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진짜 이런 길이었을까? 이제 정보회사 이런 데서 이제 상담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가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터벅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진짜 실감 이제 살로 와닿아 버리니까 분갈이 쪼그라드는 거야. 또 붕알? 이제 캐스터네츠조차 치지 못할 정도로 알이 쪼그라들어 버려가지고 내가 네 붕알 소멸된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한테 가는 길에 아나 너무 불안하다. 솔직히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한 가장이 될 건데 그렇게 불안함을 마음을 보이면은 왜? 어? 김딸이다. 김딸이야. 조꼬밍 귀여운 아기 고양이. 너가 들고 있는 거? 야, 우리 되게 경계하고 있는데 이 친구? 이제 한 가장이 될 사람인데 지금 나를 보듬어줘야지. 너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긴 나도 이렇게 불안한데 이제 아이를 직접 뵈고 있는 그 옆에 있으신 분은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새똥을 맞았죠. 근데 이건 못 믿을 거야 사람들이. 이 타이밍이라는 게와나 태어나서 새똥을 맞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진짜 드라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때가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롱패딩에다가 모자를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 위에 뭔가 뚝 소리가 나는 거야. 비오나 싶어서 머리를 만졌는데 비가 아니야. 하얀색 하얘. 페인트 같은 게 묻어있는 거야. 패딩 벗어서 보니까 원래 새똥이 묻어있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막 새가 여러 마리 지나간 것도 아니고 한 마리가 지나갔었잖아. 그때 딱 그래. 딱 불안감을 심어줄 때 그런 느낌일 때 새똥을 맞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놈아 이거지. 난 거기서 조금 있네 신이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 새똥으로 좀 정신 좀 차렸나요 그때? 그렇죠. 그 새똥으로 인해서 정신을 좀 많이 차렸었던 것 같아.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설명 안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는 굉장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결혼 허락을 받았잖아. 근데 이제 양가 어르신들 있잖아. 그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얼굴을 비쳤던 적이 있잖아요. 탈룰라가 있었어. 탈룰라가 이제 장모님 댁, 그러니까 김아내의 친인척 쪽에 제가 먼저 찾아갔어. 잠깐 거기 앉아보세요. 거기에서 웃긴 게 이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은 박하수복을 이제 한 잔씩 이렇게 쪼르르르 마시면서 이제 우리 사위될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남자친구를 데려왔구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우리 쪽 가족에서 그런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그게 나쁜 분위기가 아니고 축하한다 되게 이런 분위기였어. 근데 이제 그중에서 어른 한 분이 이제 나를 보면서 아이 괜찮아 나도 22살인가 21살에 결혼한 하고 지금 딸도 이렇게 있고 잘 살고 있잖아. 속도 위반만 아니면 돼. 아!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어른들 중에 아시는 분들 몇분 계셨거든. 옆에 있는 딸은 이제 삼촌분께서 툭툭 옆구리 치시면서 있어. 그분이 괜찮아 나도 속도 위반이었거든. 그러셔가지고 이 탈룰라가 너무 웃겼다. 근데 또 탈룰라 얘기하면은 이걸 또뺄 수가 없는 게 뭔가 이런 느낌의 술집이 아니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고모 쪽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 고모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일이 늦게 끝나셔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그의 아들 제 사촌 형과 먼저 만났죠. 만났을 때 너네는 헤어질 거다 여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은 와 나한테 충격 먹어가지고 어떻게 면전에 대고 이렇게 솔직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구나. 좀 우리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지 않았어 유쾌했거든. 그때? 그 분위기 자체가 맞아. 화기애애해가지고 살짝 농담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야 너네도 오래 갈것 같지? 야 그러다 헤어져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형 우리 이번에 결혼해.
청첩장 딱 보여주니까. 근데 내가 살면서 니들만큼 어울리는 커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결혼 축하하고, 아무튼 간에 우리 이제 앞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얼굴 붉히지 말고 가족이 돼보자. 근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속이는 게 되게 재밌지 않았어? 맞아. 나는 그때 우리 딱 20살 때였잖아.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만났을 때. 선생님이 그때 고1 때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너랑 사귀는 거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이나 뭐 친구들이나 고1 때 애들이 다 알고 있었어. 욕이 좀 안 부리고 있으면 안 돼? 안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거든? 안 앉았어. 오! 말해. 좋아. 오히려 좋아. 귀여운데? 어, 말해. 선생님이 딱 바로 내 옆자리였단 말이야. 선생님이 야, 너 아직도 걔 김계정 걔 만나냐? 이래. 아싸, 잘 걸렸다 싶었어. 나 가기 전에 너한테 먼저 얘기했잖아. 선생님한테 사회자를 부탁드리고 싶다. 딱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어, 만난다. 야, 너 걔랑 결혼 못해. 그래서 내가 아, 선생님 제가 결혼하면 뭐 선생님이 사회자 봐주실 거예요? 이렇게 던졌다. 그랬더니, 맞아. 어, 야, 아, 사회자가 뭐냐, 주례까지 봐주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딱 내밀었지. 선생님 여기 청첩장이요. 야, 지금 나이에 주례는 안 되겠지? 근데 사실 그 우리랑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것도 좀 그러거든. 사회자도 사실 좀 그렇긴 하거든. 그치. 뭐 보통 친구들이 봐주잖아. 그치. 근데 야, 못 믿어. 친구 새끼들한테 맡기기는 어떻게 하냐 그거를. 말도 어버버거리는 것들이. 어, 다들 내 앞에만 서면 키키키키키키정아 미안해 이런 애들인데. 오, 잘하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우리의 사회를 봐주셨다. 진짜 그렇게 봐주셨다. 선생님 진짜 당황했어. 그때 표정을 봤어야 됐는데. 거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교훈 같은 거는 말은 함부로 뱉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셨다. 자, 이제 조금 많이 상황들이 정리되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었죠 우리가. 근데 이게 또 서울이라 수원이는 우리가 가기에는 또 거리가 있어가지고 나를 잡고 이제 딱 간 건데, 그때 내가 청청 패션으로 입고 갔어. 나 그 당시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청청 패션이. 이제 그쪽 도착해가지고 진짜 쭈뼛쭈뼛했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익숙치 않거든. 아, 그 드레스가 너무 많아. 죄다 그냥 하얀 드레스인데. 가서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은 입을 때마다 돈을 줬어야 했던 거. 어, 맞네. 그치. 드레스 진짜. 하나 피팅 하나 하는 것마다 15,000원이나?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 이게 한번 입는 게 너무 힘들어. 좀 입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게 입어보자니 돈이 입을 때마다 깨지고. 그렇다고? 입었는데 별로면은? 근데 또 이걸로 할 수도 없고. 근데 입는 것도 빡세. 맞아. 체력 소모가 엄청나, 진짜. 맞아. 너 같은 경우는 입는데 체력 소모가 나오고, 나 같은 경우는 리액션 하는데 체력 소모가. 아, 진심 리액션이었어? 눈에서 그렇게 빛이 났는데 리액션이었어? 아니, 근데 둘 다 피곤에 개쩔어 있고, 이제 너는 이제 한번 입고 나오면 힘들어가지고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근데 뻥만 치고 처음엔 진짜 너무 예뻤는데 시간이 길었지. 20분 걸리니까 하나 입을 때마다. 자, 그걸 6번, 7번 이렇게 입어보려고 하니. 아, 너무 그래서 별로였다. 이제 와서 밝힙니다. 결혼 5년 만에 밝힙니다. 김계정은 김한의 드레스가 별로였다. 그냥 내가 별로였던 거 아니야? 아줌마가 별로였어. 어? 거기서 또 웃겼던 거 하나. 아줌마가 드레스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혹시 티아라는 어떠세요? 이런 거야. 난 그때 몰랐거든, 티아라가 뭔지. 그러니까 보석 이런 거잖아. 장식 보석. 근데 솔직히 모르는 남자들 많을걸? 아이돌 티아라 말하는 줄 알고. 갈아입는데 시간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 좀 수다 떨려고 얘기 하나 꺼내는 줄 알고, 아, 전 티아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보여드릴까요? 티아라 팜플렛 같은 게 있나? 뽀삐. 저는 티아라면 다 좋아요 그냥, 이러니까 아, 그러면 일단 다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쭉 늘어놓는데 웬 반지 막 액세서리 이런 거야. 바보 아니야? 그때 눈치챘지. 티아라가 이쪽 업계에서는 보석을 말하는 거구나. 쪽팔리게. 지연 좋아하는데. 아, 근데 진짜로 그건 줄 알았어 나는. 티아라? 그치. 생존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아, 티아라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너가 입었지? 너 정장 입을 때 솔직히 나도 기억 안 나. 그니까. 근데 이거를, 아니, 나 드레스 입었을 때 그때 고모랑 친척이랑 같이 갔었잖아. 근데 고모가 되게 너가 나를 되게 사랑스럽게 쳐다봤다는 거야. 그리고 약간 그 알지? 장수원? 그 로봇 리액션. 와, 너무 예뻐요. 그 리액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 너무 힘들었거든. 아, 그래. 그럼 근데 큰 리액션까지는 안 봤는데, 와, 너무 아름다워. 막 이러는 거야, 너가. 잘 잤어요? 와, 예쁘다. 아, 근데 진짜 예뻤다니까요? 예쁜 거는 뭐 부정을 할 수가 없는데. 오, 야, 이거 뭐지? 어때? 아, 야, 가만히 있어. 야, 이게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여길 보라고, 여길 보라고. 아, 이거다 봐봐. 안녕하세요, 고양이 신부예요.
뭐 아무튼 이런 정도의 이슈가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웨딩드레스 고르기. 그래서 드레스 고를 땐 좀 신중하게 골라야 돼. 나 좀 너무 대충 고른 것 같아 그때. 그냥 너가 다 예쁘다고 하니까 같이 보여줄 사람이 그 안목이 좋아야 되는데. 아니야 다 네가 고른 거예요 그거. 아 그래? 네, 그거 네가 골랐어요. 너 의견 반영 안 됐던 거야? 응. 자 그렇게 고르고 웨딩 촬영을 하러 가죠. 웨딩 촬영하는 건 이거 이거 야, 히트입니다. 드레스 고른 거는 일도 아니었어. 진짜로 이거. 세 발의 피 중에 세 발 낙지야 그냥.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어. 꽉.